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크 이제 2부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추가 부양책 합의에 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흐름 봐서는 이 대선 전까지 합의가 되겠나 싶을 정도이기도 한데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의외로 절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부터 이제 또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현실화되죠. 또 이런저런 미중 간의 삐걱거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짚어보려고 하면은,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짐작하시듯이 뭐 이런 이슈에 가장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2부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미 의회 추가 부양책이 미온적인 이유,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코로나 국면은 미중 갈등, 현안 및 국내 정치에 미칠 파장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박사님, 지금 이게 뭡니까? 저 미국 여름에 의회 휴가 끝나고 나면은 뭐가 될 것 같더니만 영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추가 부양책 없을 것 같습니다. 아유, 뭐 추가를 8월 10일부터 9월 7일까지 갔다 왔거든요. 휴가를 네, 미국 의회가. 뭐 네. 그런데 9월 10일 날 한번 또 저걸 했지 않습니까? 투표를 네. 했는데 안 됐고 사실 5월 달에 3조 2천억짜리 하원에 통과는 됐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걸 갖고 뭐 좀 줄이니 뭐 늘리니 그러니까 또 백악관에서는 또 그거 아니다 그러고 지금 뭐 민주당 공화당 지금 저 백악관이 이제 3자가 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일단 근본적으로 공화당은 야, 이거 뭐 V자 반등 가는데 왜 추가 재정을 지금 뭐 지출해야 돼? 이거 뭐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될 거야. 이거 뭐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지금 계속 지금 경제 성장률 좋게 수정 전망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9월 10일 날 52대 47로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찬성이 52인데 예. 60이 돼야지만 통과가 되는 그런 의결 정적수를 못 미쳤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상원에서 말씀드린 예, 상원이죠. 네. 이거는 딱 자기네들 의석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대선 후까지 간다 그러는데 그 이제 뭐 알아보고 수소문하고 했더니만 이번에 이제 선거가 대선만 있는 게 아니고 상원에서 35석, 하원 전체 주지사 11명 이렇게 지금 그것도 같이 동시에 선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의 지금 3조짜리 경기 부양책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주 정부 또는 지방 정부에다가 지원금 보조하는 겁니다. 그게 한 1조 달러 된다고. 네. 그거 주는 게 저쪽 선거 운동 해주는 건데요. 아, 트럼프 대통령이 네, 실질적인 이유는 그렇고 그러다 보면 공화당 의원들은 아, 뭐 이제 조금만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뭐 이게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하면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 더 뭐 변수가 뭐냐면 저 연방 정부의 회계 년도가 9월 네. 30일 날 끝납니다. 그렇죠. 미국은.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9월 30일 날 끝나면 2021년도 예산이 승인이 돼야 돼요. 네. 그것도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이제 해 봐야 9월 말 얼마 남았다고. 지금 그러면 이제 한 3개월 이제 하다가 뭐 1월 달에 뭐 연방 정부 셧다운 뭐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팽팽하게 지금 딱 자기네 당론으로 결정된 거 이외에는 지금 투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대선 전에 합의 불가능이다 얘기들이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하여튼 지금 민주당은 아이고 저 주정부에다 지원해 주는 거 그게 핵심이지 이건 절대 못 빼 강력 요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래 그럼 뭐 지금 다시 저 코로나 백신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럼 뭐 다음번에 하지. 이게 이제 또 배짱 부리는 게 공화당이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 미국이 이제 대선이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핫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미국 국민 또는 월가 그리고 좀 이런 쪽에 밝으신 분들은요. 누가 의회를 장악할 것인가가 더 관심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까 보다. 예. 그래서 진짜로 민주당이 싹쓸이를 해갈 것이냐. 공화당이 그래도 뭐 상원은 이기고 또 공화당이 또 사실 2018년도 중간 선거 전에는 공화당이 다수당이었거든요. 네. 그게 바뀔 것인가 사실 그게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거 민주당의 부양책을 지금 통과시켜 주는 거는 자기네 판단으로는 민주당 선거운동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밀어낼 수밖에 지금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극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극적인 부분들은 아마 민주당이 양보를 했을 때 나올 것 같고요. 지금 계속 명분 쌓기를 해가고 있는 부분이 지금 뭐 계속 눈에 띄고 있는데 최근에 그 미니 부양책도 3,000억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당론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은 첨예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런 반목이 아니라 선거 내년도 예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관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미온적인 부분들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이제 극적인 반등을 트럼프가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끌고 가는데 지금 너무 이벤트가 많습니다. 이제 오늘 FOMC 열리죠. 예. 그다음에 뭐 또 증시에 영향을 줄 배터리 데이가 9월 22일 날 있죠. 그다음에 9월 30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지금 뭐 우리가 핫하게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게 9월 29일 대선 후보 간 토론, 1차 토론회. 이런 것들이 지금 증시를 흔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지나고 난 후에 어떤 조정을 하더라도 조정이 가능해지는 부분들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 이런 설명을 박사님 설명 듣다 보면 가끔씩 짜증나는 게 옛날에는 선군이 제시 없어서 어진 임금이 제시 없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띨띨한 아들이 단지 아들이란 이유로 또 왕이 되면은 또 뭐 어려운 세월 또 보내고 그렇죠. 그런 또 폐해가 있긴 했습니다만 왕정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이놈의 뭐 4년 내지 5년마다 이게 갈아치운다고 하는 이게 민주주의 제도도 제가 봐서는 이게 불합리한 게 이거 한 2년은 아무것도 안 돼요 보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뭐 어지간한 또 약간 준관공서 비스무리한 국내 조직들 보면은 연말에 뭐 한 두 달 연초 두 달은 인사 앞두고 그거 하고 연초 두 달은 또 인사 끝났다고 서로 인사 댕기고 뭐 이 카다가 1년에 한 3분의 1, 4분의 1 날리고 네. 아니 거기다가 요번에 이제 누가 되든가 간에 그 둘 중에 하나는 다음번 선거는 안 나온다고 지금 뭐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레임덕은 2년 차부터 오거든요. 아, 나이로 봐서. 아니, 바이든도 자기는 재선 안 하겠다 했고 예. 트럼프는 요번에 되면 이제 뭐 헌법상 걸로 네. 근데 이제 선거가 지금 어떻게 가냐면 트럼프 대 바이든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트럼프 지지대 반 트럼프 지지 세력이 지금 부닥친 거기 때문에 바이든 어디 눈에 띄어요? 바이든도 바이든이지만 그 카멀라 해리스 뭐 네. 처음에는 흑인 여성 부통령 지명자 해갖고 뭐 센세이션 할 것 같았는데 뭐 딱히 존재감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이거 때문에 전화 내가 참 수십 통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야 해리스가 분명히 뜰 수 있고 굉장히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사람인데 네. 왜 안 뜨냐? 네. 그랬더니 지금 미국의 이제 소위 말하는 백인 유권자층에서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바이든이 임기 도중에 유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소위 말하는 미국 대통령직을 승계받는 일본이 부통령인데 나이도 나이지만 왔다 갔다 하던데요 말하는 거 보니까 아니 그 왔다 갔다 하고 네. 유고가 되면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직무 뭐 불리행 그 뭐 신청을 해서 이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백인 유권자 눈에는 여성 뭐 이거 저 여성 표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이제 얘기들을 듣는 겁니다 여성 아시아계 흑인 싸움꾼 이 사람이 미국을 이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해리스에 대한 어떤 신선함과 이런 것들이 좀 확 줄고 있습니다. 아, 예. 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해리스가 이제 후보가 됐을 때 진짜로 이 방송 모금액 이런 것들이 확 올라갔거든요. 네. 지금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예, 그냥 뭐 예, 그냥 갔기 때문에. 글쎄요. 그게 참 생각보다. 하여튼. 민주당은 이번에 하여튼 바이든의 존재감 부각에는 약간 뭐 제동이 걸리는 것 같고요. 사실 민주당이라는 당 자체가 케네디, 뭐 클린턴, 오바마 이렇게 젊고 역동적인 후보로
진짜 나라의 어떤 흐름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하는 데인데 거기에도 굉장히 실망을 지금 하는 부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번 선거 제가 보기에는 좀 특이한 상황이 나온 거는 뭐냐면 옛날에 뭐 주별로 이렇게 나눠졌지 않습니까? 네. 주별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도시, 시골, 교회 그걸로 3등분이 되는 지금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도시는 민주당이 좀 압도적이고요. 시골에는 공화당이 하지만 교회 그 뭐 사실 도심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여기에 사실 백인 뭐 유권자들도 많이 살고 있는데 여기가 네. 경합 스윙 보호터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교회에서의 이제 지지율 뭐 그게 41대 48로 7% 정도를 트럼프가 지고 있는데 예. 최근에 한 걸로는 45대 43으로 트럼프가 역전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근데 이거는 뭐 지금 뭐 트럼프 측의 선거 전략이 잘 먹히고 있다고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도시 폭력에 대해서는 아주 뭐 알러지적인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그거 싫어서 이 교회에 그러니까 사는 분들인데 지금 도시 폭력 사태 또 지금 트럼프가 잡고 있는 테마가 법과 질서 law and order 하던 그다음에 거. 바이든은 폭력도와 한편 뭐 이런 것들 공포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교회 지역에서의 유권자들의 표심이 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고요. 최근에 나온 거죠. 이틀 전에 나온 에머슨 대학 거는 49대 47. 트럼프 우세. 아니죠. 바이든이 아직도 우세. 우세대. 근데 그다음, 거의 박빙이다. 예. 그리고 스포츠 베팅하는 우리 그거 많이 보잖아요. 예, 예. 얼마 차이 난 것 같아요? 글쎄요. 0.5 났습니다. 까봐야 안다는 얘기예요. 20% 이상의 차이가 나던 스포츠 베팅도 지금 0.5% 차이를 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핫하게 지금 선거에 뭐 아이템으로 올라온 게 우편 투표죠. 우편 투표는 뭐 아주 뭐 유리하게 지금 바이든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트럼프도 이걸 완전 반대는 못해요. 플로리다는 우편 투표를 하자 그랬어요. 거기에 네. 찬성을 했습니다. 네. 자기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네. 근데 네바다는 안 된다. 아주 선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짜로 이게 정상적인 그런 어떤 룰을 지키고 상대방 후보를 존중하고 이러한 뭐 과거에 봤던 모습들은 다 이제 어디로 사라지고 일단 승리를 위한 부분들만이 남아있는 그런 아주 흑색 선전이 난무하는 그런 뭐 지금 대선 레이스가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뉴스 가운데 혹시나 뭐 로저스톤 얘기하는 거죠. 박사님 네. 자주 언급하셨던 돈하고 뭐만 있으면 미키 마우스를 미국 대통령을 시킨다고요? 돈하고 저 언론만 있으면 좀 예. 아휴 그 뭐 지금 어쨌거나 지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지면은 계엄령 선포해라 이런 소리가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나오는 걸 보고 제가 느낀 거는 흑막 정치의 고수예요 로저스톤. 아니 그게 공공연하게 뉴스가 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그것도 3억 몇천만 되는 미국에 그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들은 다 어디 뭐 기업하고 스타트업하고 학계로 갔는지 우째 정치판에는 전부 그런 사람들만 놀고 있습니까? 재미난 건요. 네. 지금 로앤 오더라는 그 테마가 사실 예. 닉슨이 썼던 거거든요. 네. 그걸 갖고 왔고 잘 아시겠지만 로저스톤은요 워터게이트 사건 때 20세 약관의 나이로 기소된 사람이에요. 로저스톤 자체가 워터게이트 때요? 네. 그다음에 요번에 이 뭐 무슨 책이죠? 분노. 분노 경로 레이지. 예. 밥 우드는 워터게이트를 폭로한 기자고 특종 잡았던 예. 닉슨의 그림자가 아주 크게 지금 드러내는 예. 네. 그런 선거판이고요. 지금 트럼프는 이제 진영을 완전히 잘 짰어요. 그래서 로저스톤이 한 축을 맡고 그다음에 스테피언이라는 선대본부장 새로 7월 16일 날 새로 선임한 두 사람이 사는데 스테피언 자체도 미국 최고의 정치 공작자라는 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둘이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저스톤은
뭘 하냐면 경합주하고 그다음에 외곽 비선 조직을 지금 맡아서 갑니다. 그리고 스테피어는 완전히 선거 기획, 그다음에 네. 미디어 이걸 네. 하는데 최근에요. 이 들리는 얘기들은 트럼프가 TV 광고 싹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스테피언의 작전입니다. 아. 공중전 필요 없다 이거는. 네. 지상전으로 가자. 그래서 투표를 많이 하도록 지상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투표 동료를 하고 현재 경합주만 잡으면 된다. 이러한 부분들로 지금 가는데 경합주를 잡는데 가장 큰 효과적인 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까 말씀하신 공포 마케팅. 야 폭도로부터 우리 미국을 지켜줄 사람.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인종적인 면도 거기에 이제 분명히 부각이 됐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뭐 미국의 선거 전략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트럼프 때 바이든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지지대 반 트럼프 지지로 이제 셋업이 됐고요. 그것을 얼만큼 이제 갖고 가느냐인데 근데 하여튼 뭐 지금 이런 평가는 자주 들리는데 트럼프처럼 강한 후보를 본 적은 없다. 선거에는 기가 막히게 강한 거예요. 보세요. 지금 모든 언론이나 여론에 선점 효과를 갖고 자기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거는 다 트럼프입니다. 중국에서 막 치면 그 다음에 한 이틀 있다가 바이든이 뭐 성명 내요. 뭐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바이든이 바이 아메리카. 그거는 뭐 트럼프 그 뭐 공약 그대로 따른 거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바이든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부각이 지금 좀 덜 되고 있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뭐 한 60일 남았나요? 뭐 60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정도의 표차이면 진짜로 박빙의 승부를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고 뭐 미국 정치가 누가 트럼프가 되건 바이든이 되건 그 결과에 따라서 미국 정치의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보세요, 박사님? 정치 방향은 이렇습니다. 바이든이 되면 단기 약제. 바이든이 되면? 네. 단기 약제? 단기 약제, 장기 호재. 왜 단기 약제죠? 법인세 28% 오르면 일단 주식에서의 수익률이 일단 7% 이상이 지금 깎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약제.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트럼프라는 이런 예측 가능하지 못한 정치인들이 펼치는 것에서 벗어나서 더욱 강성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장기는 호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기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장기는 그냥 거의 희망 사항 같고요. 희망 사항이죠. 이제 어떻게 이제 돌아가는데. 그러면 트럼프 재선 성공 시에는요. 그건 뭐 이제 계속 일단 친 증시 전략 그다음 친 기업 그것이 가기 때문에 뭐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누가 되든 간에 지금 미국 국민들 자산의 뭐 50% 이상이 지금 주식에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지금 흔들 수 있는 뭐 묘안은 없고요. 네. 어쨌든 간에 경기 부양책을 지금 써야 돼서 유동성 공급은 계속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누가 되든 간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명권자이기도 하고 현재 지금 살아있는 권력인 트럼프 대통령하고 짜고 친다는 그 파월이야. 뭐 내일 밤이라도 뭐 시장 갖다가 실망시키게 하겠습니까만. 거의 뭐 내일 좀 아주 좀 구체적인 포워드 가이던스가 좀 나오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박사님, 박사님이 파월 입장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뭐라고 더 이 설레발 죄송합니다. 더 뭐 어떻게 말로 어떻게 더 떼우려고요? 1년 저 1번 현재의 통화 정책 그러니까 평균 물가 제도 그거를 5년간 그대로 갖고 간다. 왜냐하면 지금 FOMC 그러니까 페드의 이 규정상 크게 바뀌는 화폐 정책은 5년마다 한 번씩 할. 예예 예, 예.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한 번도 입으로 얘기한 적이 없거든. 예. 그러니까 5년간 그대로 갖고 가시다. 아 그러면 인플레 용인한다. 그러면 더 줄 것이다. 뭐 시장은 막 앞으로 5년 동안 금리 인상은 어지간하면 없네. 그럼 이제 금리 인상 어디까지 가야지 되는 거냐? 뭐 2.5%냐? 이제 그게 이제 붙은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유연한 대처를 하겠다. 이 정도만 말 나와도 이제 내일은 뭐 굉장히 이제 증시가
허락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파월은 뭐 짜고 칠 만한 어떤 위치나 우리가... 정무적 감각이 있는 사람인 거 알겠는데 저는 이렇게 사진 봐서는 파우치 박사는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짜고 자시고 할 게 없어 보이는 분인데. 파우치 박사도 좀 짜고 치시는 분인데요.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뭐 지금 파우치 소장이 트럼프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 트럼프에게 굉장히 플러스입니다.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전문가에게는. 근데 이제 이번에 딱 걸렸어요. 뭐가 걸렸죠? 이 책이 나왔잖아요. 분노란 책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코로나 19 때 뭐 이 대처를 잘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 누가요? 파우치가 예. 코로나 19가 중국의 속임수라고 판단한 백악관을 극히 칭찬한다. 이건 뭐가 얘기 이거 끝난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이 얘기 중에 그러니까 그 책 중에 뭐냐면 코로나 위험성을 알고도 이것을 경시했다 이런 것들을 바부드가 쓰는데 네. 거기다 대고 어제 우드워드는 어쨌거나 트럼프 흠집 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네. 파우치는 뭐라 했냐면 트럼프가 코로나 사태를 왜곡한다는 느낌은 자기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 게임 끝. 야, 그게 어디나 네. 그 정도 자리에 올라가는 거는 거기다가 완전히 또 하나를 더 얹었죠. 초기에 입국 제한할 때 관료들은 말렸으나 전문가인 우리들의 입장을 경청을 하고 결정을 내린 것은 트럼프다. 뭐 이러면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 완전히 그 이제 홍단으로 나와야 되는데 페프로 준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파우치가 뭐 사상자 20만 명 날 것이다. 뭐 그다음에 뭐 약효과 뭐 이런 소신 발언들은 하지만 그 소신 발언을 통해서 뭐 쌓아놓은 신뢰감이 이럴 때 만개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파우치가 진짜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요. 하기야 그분 인사 스타일로 봤을 때 벌써 갔죠. 벌써 날렸겠죠. 아니 그 이 파스케일이라고 선대 본부장을 2018년부터 하던 네. 친구를 털사에서 그 뭐 처음 전당대 그거 잘못했다고 하루 만에 잘리시는 분이요. 그래요 이제 스케피언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 파우치를 옆에다 두는 거 자체가 지금 득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내치는 건 실이다. 뭐 충분히 느낌이 왔습니다. 예. 그리고 분명히 이제 이런 것도 다 이 혼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암흑 이 정치의 고수와 미국 최고의 정치 공작자 둘이서 딱 차고서 경합주 지금 뭐 건드려야 됩니다. 교회 지금 유권자 잡아야 됩니다. 파우치 꼭 팔짱 끼고 다니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재미난 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분명히 이것도 로저 스톤이나 이제 스테피언이 얘기했을 텐데 트럼프 지난 한 달 그리고 앞으로 뭐 60일 안 나올 얘기가 뭐냐면요. 이상하게 공격적으로 경제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자기가 뭐 잘했느니 뭐 최고의 실업률이니 지난 한 달 들어보셨어요? 아 그러네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이게 예. 다 이제 시나리오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고 일단은 로앤 오더로 지금 전체 이 뭐 아젠다를 갖고 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트럼프가 아 내가 잘했어 이 말을 경제적으로 안 하는 건 처음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사안이 뭐냐 이제 그것들을 이제 뭐 여론조사를 매번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자기 걔 그쪽에서 갖고 있는 게 제일 큰 거는 코로나다. 코로나 그 다음에 정부의 리더십이고 경제가 3위로 밀렸어요. 경제 얘기 안 합니다.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경제 얘기 안 하고 그것도 뭐 전술적으로 그렇게 했다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최근에 이제 기술주가 조금 조정을 받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대선이 이제 한 뭐 두 달 남았습니다. 네. 박사님 대선 전에야 별일 없다고 믿어도 됩니까 미국 증시? 저는 조정장 끝났다고 봅니다. 아,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미국이 이제 뭐 우리가 20% 가면은 뭐 약세장으로 전환되고 그러는데 조정장을 이제 지난 2005년도 뭐 초반부터 보면은 가장 큰 조정장이 9% 하락이었거든요. 예.
지난주 3일 동안 10% 조정을 받았습니다. 나스닥이 네. 11% 뭐. 예. 그럼 그것도 그 조정은 끝난 겁니다. 만약 여기서 떨어지면 이거는 추락장이거든요. 제가 판단하기는. 근데 이 추락장을 방관하고 있을 트럼프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심지어 어떤 분은 이게 3차 조정장이라는 얘기까지 하기 때문에 오늘 봐서 일단 조정은 끝난 것 같고요. 조정 이후에 진짜 뭐 IT 기술주나 어떤 것들이 치고 올라가느냐.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것은 뭐 BBIG나 반도체가 같이 뭐 맞물려서 올라가는 뭐 장을 지금 뭐 연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폭락을 하든 말든 우리나라는 꿋꿋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하여튼 로빈훗에 대한 보고서가 최초로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근데 우리나라랑은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일단은 애플 뭐 이런 데하고 연관성이 0.1밖에 안 돼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로빈훗가 뭐 발견해서 자기네들이 올려놓은 주가는 테슬라, 노바텍스, 그다음에 코닥 그 정도고요. 뭐 애플, 뭐 그다음에 이 큰 기술 대형주에는 그건 안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 로빈후드가 증시에 차지하는 그 포션이 24%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64%. 개인들이? 네, 개인들 지금 거래가 64%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3월부터 보세요. 순매수로 보면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께서 25조를 했어요. 순매수로 따지면. 예. 그다음에 기관이 12조. 그다음에 외국인이 17조. 이제 뭐 외국인 기관이 여기 앞에서 명함을 못 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끌고 가는 장인데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가느냐. 그래서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네. 아, 좀 불안해요. 개미 이제 투자자들께서 지수가 오르면 다 종목도 오르는 줄 아세요. 근데 삼성이 쫙 끌고 가면요. 지수는 오르는데 밑에 종목들은 완전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사실 뭐 요새 뭐 만나서 얘기하면은 뭐 주제 중에 반이 아 그럼 추석 때 돈 들고 가, 주식 들고 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현찰 갖고 가라고 이제 조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벤트 많은 건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10월 달에 가면은 우리나라 한국 장이 한 2주간 쉬어요. 연휴, 추석 연휴에다가 그다음에 한글날 연휴 이런 거 하고 뭐 며칠까. 예, 예.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갖고 계시면 이거 즉각적으로 대응을 못 합니다. 따라서 조정받는 거 이벤트들 다 끝나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현찰을 좀 갖고서 조정이 끝난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게 지금은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트럼프 얘기하러 나왔다가 장 얘기를 해버렸네. 아니요, 우리가 트럼프 얘기를 하는 것도 키움전 채널K에서 트럼프 얘기를 하는 것도 여기가 뭐 정치 채널도 아니고 네. 결국 그렇게 해서 시장 어떻게 흘러갈까요? 조금이라도 힌트를 얻으려고. 아, 그럼 얘기를 해주시지. 그럼 쫙 종목까지 오늘 내가 준비해 갖고 왔을 텐데. 예. 네. 박사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지금 네. 미중 갈등, 오늘 뭐, 화웨이, 오늘부터 반도체 못 사요 하는데, 뭐, 그거, 우리가 뭐, 몰랐던 얘기도 아니고, 그거 갖고 시장이 무슨 뭐, 쪼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 중국 얘기 하나 뭐, 좀 뭐, 네. 첨언한다면, SMIC 제재 5일 내로 나옵니다. 조만간에 네, 그 파운드리 해주는 거기 네. 네, 거기까지가 건드릴까 말까 지금 하여튼 어떤 방향성이 5일 내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켓리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펀드 내고왕 이벤트 펀드 순증 금액에 따라 최대 5만 원 키움 펀드가 처음이라면 누구나 2만 원 비대면 계좌 개설 최대 4만 원 매일매일 선취 판매 수수료는 무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